안녕하세요. 연애우천 로미언입니다. 30대가 넘어가게 되면요. 일단 주변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싱글들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일이 점점 바빠지고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수록 이성을 만나기가 더 힘들어지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시야를 좀 넓혀서 지금까지 연애의 대상자로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30, 40대 싱글이라면 이런 사람 다시 보자. 첫 번째는요. 어렸을 때 알던 사람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거의 사회적인 관계이고요. 누구누구 씨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감이 있는 사이에서 개인적으로 친해지는 사이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여기서 내가 어렸을 때, 대학생이었을 때, 사회초년생이었을 때 같이 학교를 다니거나 알고 지냈던 동기, 선후배를 세월이 좀 흘러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 나이가 들었어도 지금의 사회적인 위치로 대하는 게 아니라 옛날의 그 기준으로 대하잖아요. 누구 오빠, 누구야. 이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빨리 친해질 수가 있고요. 옛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확실히 나이가 들어서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친근감이 생기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때 알고 지냈던 사람들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뭐 만나본다든가, 동문회, 홈커밍 데이, 이런 데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돌싱입니다. 20대에는 주변에 돌싱이 거의 없죠? 근데 30대부터는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 중에 돌싱이 점점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37살인 이혼남과 미혼남을 비교했을 때 이혼남이 오히려 더 괜찮은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돌싱이라는 건 일단 결혼 적령기 때 한번 품절이 되었던 사람이란 뜻이고요.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면 중고 벤츠와 같은 존재인 거죠. 게다가 이혼을 하면서 자기 반성이나 성찰이 어느 정도 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혼한 이유가 이 사람은 딱히 잘못이 없는데 배우자가 잘못을 해서 그쪽 집안이 뭐 이상해서 이런 이유로 이혼을 한 분들 중에는 괜찮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돌싱을 만나는 게 어설픈 노총과 노처녀 만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고요. 나는 미혼인데 상대방은 돌싱이면 그 사람이 약간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대우를 받는 연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연애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 사실 30대에도 모태솔로가 은근히 많고요. 제대로 누군가와 연애를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이 굉장히 센스 있고 매력적인 사람은 아니겠죠. 그런데 누구를 만난다는 거는 당장 연애하고 즐기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길게 보고 같이 할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애의 기술이나 말빨, 센스는 떨어져도 사람 자체가 괜찮은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 보면 연애 경험은 내가 만들어주고 내 스타일대로 가르쳐서 발전시킬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의 성품이나 능력은 내가 개발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애 경험이 없지만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발굴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남사친입니다. 이거는 여자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남자 입장에서는 알고 지내던 여자친구와 성적인 사이로 발전하는 게 다소 쉽지만요. 여자 입장에서는 알고 지내던 남자친구와 성적인 사이가 되는 게좀 어렵죠. 남녀 간의 시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오래 알고 지냈던 남사친이나 선배를 아예 연애 대상자에서 배제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남사친이라는 거는 이미 정서적인 친밀함이 충분히 쌓여 있는 사이이잖아요. 어찌 보면 안정적인 연애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아, 저는 남사친을 남자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요, 그 남사친이 외모적으로 별로 매력이 없다고 해도 막상 스킨십을 해서 잘 맞으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랑 손을 잡는 것만 상상해도 막 토할 것 같다. 이 정도만 아니면 오래된 남사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다섯 번째,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 남자나 여자나 30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에 집중하게 되고 어떤 업종에 오래 있을수록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이나 상식, 관심사가
그 업종에 맞춰지게 됩니다. 어릴 때는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수 있어도 나이가 들수록 점점 좁혀지죠. 그래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대화의 교집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비슷한 업종이면 서로 평가질을 하고 더 거슬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일적으로 힘든 것도 같이 공감해주고 커리어적으로 발전하는 데 서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업종이라고 해도 같은 주제를 공부하는 사람, 그게 부동산일 수도 있고 마케팅일 수도 있고 어떤 자격증 공부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온오프라인에서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만난 사람들을 연애 대상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취미 동호회와 다른 점은요, 공부는 뭔가 목적이 있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둘다 인생의 방향성이 비슷하기가 쉽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 다섯 가지를 들으시면서 문득 생각나는 친구나 지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이성적으로는 매력이 좀 덜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사귀고 나서는 아니면 같이 살았을 때는 괜찮은 사람일 수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